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구역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예배 못 드리는 구역장님들도 힘들어하고 지금까지 이런 구역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과 일은 아주 다른 겁니다. 영은 없는 것이고 일은 출발입니다. 구역 식구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못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못 드려. 그렇게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구역으로 가지 마시고 구역장님이 혼자라도 드리면 됩니다.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구역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공지하시고 못 오신다면 구역장님 혼자서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역에 예배의 불신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촛불이 하나라도 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두 개, 세 개로 번져가게 하시지만 불을 꺼두면 그냥 둡니다. 구역에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2학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초면 끝나는데 이제 뭘 시작하겠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못 드렸던 구역은 구역장님 혼자서 용기를 내셔서 내 혼자라도 촛불을 켜리라.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구역 식구들한테 시간, 장소 알려주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다음에는 어디서 드리겠다고 공지하시고 다시 불씨를 살려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대상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구역의 불씨를 살려서 내년도로 넘겨주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거기서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할 때 그 땅은 누구냐?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근데 먼저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내 마음이 하나님에 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코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침의 대상은 맨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자기 스스로 이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입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됩니다. 인간은 미안한데 귀신같이 알거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생각하는 거하고 소리 내서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리 내서 말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기억이 됩니다.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먼저 자기에게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감동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거 뭐 나는 뭐 밥 먹고 살만한데 일용할 양식 주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 여러분 우리 275페이지 일용할 양식이란 그 부분 나오죠? 자, 같이 읽어요. 첫째 문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려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자, 맨 먼저 생각한다면 그 밑에 문단에 나오죠. 동시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경제관을 압축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 평생 돈 걱정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물질 문제에 노예가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돈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 일용할 양식이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톤 에피오시온, 하루에 구입해야 할 물건의 목록, 그런 뜻이에요. 장사를 하루 하기 위해서 아침에 시장 가서 장 봐와야죠. 식당에서, 그죠?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보면은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나오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째 줄. 여기서 양식은 먹는 것 외에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용기와 지혜, 능력, 건강 같은 것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먹는 밥과 반찬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그죠?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 오늘도 만나처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로 살려면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맞나요? 오늘 내가 마음 똑바로 먹고 살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 내게 필요한 믿음과 사랑과, 예? 지혜와 분별력과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 없이 하루를 사나? 밥세 그릇만 생각하나? 쌀 한 마리 있으니까 오늘 양식 걱정 안 해도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 마음을, 그죠? 오늘 내 생각을.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을 쌀과 밀가루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할 모든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데 돈 좀 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빗나가는 거 아니야. 이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날 주셨는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죠? 아니, 해야죠. 그죠?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밑에, 맨 밑에 두 줄, 자,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의미는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생 목표가 물질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소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을 오늘도 공급해 주옵소서. 돈 때문에 사는 인생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 밑에 줄에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소명 없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이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을 같이 한번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 돈이 많은 것과 찾으셨어요? 읽어요.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만 많으면 잘 산다고? 누가 그래? 그건 돈이 많은 것뿐이지. 잘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도 세 번째 문단, 그럼에도 우리가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안 채워졌으니까 우리 마음의 텅 빈 부분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바로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단,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감격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소명이 뭔지 모를 때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사는 목적이 뭔지 알게 해달라.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답이 뭐예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지 않고 먹기 위해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가 하나도 없죠. 아, 토끼가 토끼를 풀 먹는 거하고 사자가 들소 잡아먹는 거하고 인간이 밥 먹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먹는 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그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그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277페이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자 여러분 첫 문단을 읽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지요? 그러나 정말 오늘 하루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자본주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집 안에도 안 쓰는 물건이 많을 거고 냉장고에 6개월 이상 된 음식도 많을 수 있고 장롱에 입지 않은 옷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넘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도 더 그러잖아요. 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원하는 걸까요?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반면 돈이 있으면 내 미래와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의 돈은 이미 신으로 승격된 것이다. 그 밑에 대출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게 뭐예요? 네? 만나. 근데 만나를 꼭 내일 것까지 모으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한 1년치를 많이 쟁여놓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었지. 그래서 혼났잖아요.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면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자와 종자로 두는 것은 비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자가 아닌 것은 너무 많이 두면 썩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것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일도 내가 준다니까. 아, 내일도 준다고. 근데 안 믿어져. 그래서 내일 것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혼나잖아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주셨죠? 성경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성경 얘기도 할 것 같고 아주 세속적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얘기를 들어놨어요. 네? 쇼펜하우어는 재산에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째, 꼭 필요한 재산. 두 번째, 여유 재산. 다음 페이지 나오죠. 세 번째, 불필요한 재산. 불필요한 재산은 썩는 재산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돈인데 그 다음 문단,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탐욕을 부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유 재산도 준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유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7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달라는 기도는 아주 실제적이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10년, 100년, 1000년을 먹기 위해 쌓아둡니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자식의 미래, 손자, 손녀들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내 욕심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탐욕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헌금을 내는 게 확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내 미래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일리 있어요. 뭐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닌데
미래가 걱정이 되면서 먼저는 뭐가 되냐면은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하긴 뭐 옛날에는 일찍 가기도 했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믿을 것도 없으니까 불안한 세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이 빈게 되면은 끝없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내 욕심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해놓고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유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다면 자 첫 번째 뭐가 되느냐? 만족한 마음이 들어요. 이미 받은 것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여유 아닌가요? 절대로 말입니다.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누가 뺏으려고 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빡빡 울면서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충분히 갖고 놀면 집어 던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미안한 말인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아귀가 될 겁니다. 아귀. 아귀가 뭐예요? 배고파서 환장한 귀신. 그게 아귀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아귀가 될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족하다고. 충분한데도 부족하다고 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귀 다툼을 벌일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세상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278페이지 마지막 문단 물질에 대한 내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재물에 묶여 있습니까? 그걸 한번 질문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279페이지로 가서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하신다. 세 번째 의미는 소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지 뮬러 얘기했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누가 고아원에 예산 주겠어요?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희한하게 때가 되면 공급을 해가지고 전쟁 중에도 애들을 안 굶겼다는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친자식하고 고아들하고 똑같이 먹였어요. 그가 그 테스트를 받아요. 근데 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다시는 공급이 중단되지 않으리라. 왜? 움켜쥐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야 빨리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고 우리 조지 뮬러는 움키는 인간이 아니구나. 지새끼나 남새끼나 똑같이 먹여. 오케이. 너에게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래서 한 사람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놀고 먹으면 되냐? 28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먹여주세요 하면 되냐? 굶어 죽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유와 행복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느 백화점 직원 얘기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 28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네. 무슨 변화가? 여러분이 먼저 이것부터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가만히 믿음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미 주신 것도 너무 많네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양미간이 좀 펴질걸? 안 그럴까요? 양미간이 펴지지 않겠어요? 아,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도 풍성하구나.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시겠지. 예?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100년 동안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먹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으면 평생 욕심에 붙들려서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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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되나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러면서 남은 인생 살다 끝낼 거야 아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81페이지 우리 가운데 세 번째 문단을 읽어봅시다. 세상은 갈수록 경제 문제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불안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풍요가 차고 넘칠 겁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기도도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283페이지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그날 하루 필요한 물건의 목록들. 장 보러 갈 때 뭘 사와야 되겠다고 메모한 쪽지.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란 의미는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 왜 영육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 하냐 하면은 쌀 두 대만 있으면 오늘 필요한 거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양식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 없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10년, 30년, 50년 필요한 것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물질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 모든 재산 다 가져도 록펠러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 조금 더 그랬어요. 록펠러도 만족이 없는데 돈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내 미래의 보장으로서의 양식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상이 진정으로 풍요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어떤 믿음? 에? 내일도 먹여주신다는 믿음. 그러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필요한 은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잘 구하다 보면 내일 주실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족하다는 마음에 붙들려서 끝없이 움켜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죠? 이게 이제 물가가 한 30%는 평균 올랐는데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30% 올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것들도 따라서 오를 거라는 뜻이죠. 대개는 30%까지는 안 올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는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30%가 오르면 굉장한 건데 월급은 그 자리거든. 근데 물가가 30% 올랐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30% 가난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난해졌느냐 하면은 전문 용어로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망. 세상에 있는 자원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인구가 쓰고도 남아요. 수백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또 기술과 함께 다른 것이 개발돼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망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면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지하 자원이라고 예를 듭시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자원이 많은데 몇십 년 쓰고 한 200년은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이걸 틀어주고 팔지 말자. 우리가 독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노 그래버립니다. 두 배로 오르죠, 그죠? 두 배로 오를 거 아니에요. 세 배도 오를 거, 그죠? 그러면 두 배, 세 배를 주면서 사가는 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우리만 가진 게 있지. 우리도 안 내놓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각 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족하다는 마음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왜 가난해지느냐? 부족하다는 마음 때문에. 부족하다는 마음이 그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지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데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퍼져가기 시작할수록 세상은 참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전쟁으로 전쟁하면 풍요해질 것 같죠? 거덜나는 겁니다. 저 러시아 거덜나는 거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시면 좋겠는데 교육시키려고 사건을 벌이셨는데 거기서 못된 것만 또 배우고 있으니 큰일 나죠.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불행해지죠.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천박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필요한 양식도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마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하며 염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면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내일의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경험하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